수백억 원을 들여 매립한 항만 내 국유지에 개인 사업자가 숙박시설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가파도와 마라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슬포 남항. 이곳 항만 내 국유지 18,000제곱미터에 277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층짜리 호텔 건물 3개동으로 우도정 임기 말인 지난해 6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건축물의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숙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지까지 그 과연 그 숙박시설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했고 최장 30년간 무상임대 뒤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국가의 재산입니다. 또 어떤 마리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개인 사업자에게 국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들어와서 우리 대정 지역에 뭐 이런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개인 목적으로 리조트라는 건 이건 도저히 뭐. 특히 사업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준 데다 개발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공유지 관리에 대한 제주도의 방침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